Thank you.
솔로지스트가 안 나오고 제가 나왔습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챔버처럼 이렇게 친숙한 분위기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나쁘진 않을 거예요. 큰 홀에서는 그렇게만 하지만 제가 이렇게 먼저 우리 이경숙 피아니스트를 모시기 전에 잠깐 소개하고 하는 게 예의일 것 같고 저희들이 교향곡을 하고 협주곡을 뒤에 하는 것도 우리 이경숙 선생님에 대한 예우와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존하시는 제일 고령 피아노 협주곡이 연주되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피아노계의 대모이시고 특별히 얼마 전 안타깝게 김남윤 바이올린 선생님이 일찍 가시고 나서는 우리 이 선생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이시고 아마 협주곡 30분 넘는 협주곡이 연주를 가능한 분이 있을까요? 참 그런 분이신데 6.25 전쟁 때 한동일 100건 후 우리 이경수 선생님이 첫 번째 대한민국의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내셨습니다.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그때 피난 시절에 흙바닥 속에서 피아노를 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좀 아시면 좋겠고 우리가 리허설을 하는 가운데 제가 가장 느꼈던 것은 저도 저렇게 멋있게 나이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은요 교향곡의 스탠다드를 하이든이 만들었으면 피아노 협주곡은 모차르트입니다. 그래서 흔히 모차르트로 시작해서 모차르트로 돌아간다는데 그 음표 하나하나마다 섬세한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엄청난 감동의 세계로 들어가실 겁니다. 우리 그 귀하신 이경수 선생님을 제가 정중히 소개하고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Thank you.
잠깐만요.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전설은 말로 하지 않고 연주로 한다. 어울리죠? 네.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 한국 애종 초대 음악 원장이셨어요. 우리 K클래식 원주신데 간단한 말씀 저희 한 말씀 듣고 우리 이왕 이렇게 한 거 앵콜 하나 듣고 치고 나면 너무 흥분하고 떨려서 말이 안 나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아침에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오후 되면서 점점 깨지면서 조금 좋은 날씨가 다가왔고 또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기회를 타서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 또 우리 서초 오케스트라의 마이스트로 감독님이 저는 협연을 좀 여러 번 해봤지만 제 피아노 콘체르토 협연을 외워서 지휘하신 분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좀 또 그 솔로이스트는 약간 불안한 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혹시 스코어가 없으니까 둘이 다 까먹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때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좀 했는데 저 하면서 이렇게 슬금슬금 쳐다보면 저 안정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편안한 상태에서 여러분 앞에서 연주할 수 있었던 게 참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거 우리 근데 이거 앙코르는 보통 협연을 하면 앙코르를 안 하는 습관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하라고 그래서 아까 스코어를 좀 들여다 봤더니 좀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트로메라이를 한번 칠까요? 아니면 터키시 마치를 칠까요? 둘 중에 하나 선택. 터키시 마치.
무사히 잘 끝까지 가나 했더니 끝에 가. 저는 연주를 한 번도 이렇게 제 마음에 흡족하게 안 틀리고 요새 그 유튜브 같이 이렇게 뭐랄까 CD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서 평생 소원이 한번 제가 원하는 대로 쳐봤으면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은 성공을 하나 했더니 드디어 또 마지막 죄송합니다. 저기 오늘 우리 저기 같이 약속하시죠. 제가 우리 전설님께서 건강하시게 오랫동안 감동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독점적으로 계속해서 연주를 같이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다음에 원하시는 곡을 주문받아서 서초교향단과 이경숙은 끝까지 간다.